리더스뱅크 레벨 3이고요. 유닛 12, 마지막 유닛이거든요. 34, 35, 36으로 이제 끝이 날 거고, 34,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어. 35는 매일 새로 나는 상어의 이빨. 매일이라고 써졌네요. 친구에게 이렇게 사과하세요. English on이라고 돼 있죠? 넘겨보고, 34, 스토리죠? Unit 12, 34. A woman once wrote a long story and sent it to a famous editor. 이렇게 시작을 했죠. A woman, 한 여자가 또는 한 여성이 once라는 게 지금 추가됐어요. 동사가 아니고 한 번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한 번은 wrote가 동사죠. 썼다. write의 과거 wrote 긴 이야기를 썼고 뭐뭐 하고로 연결하면 돼요. sent는 send의 과거야. send가 보내다잖아. 그래서 보냈다. 그것을 누구에게? famous editor. 유명한 편집자죠. editor. 유명한 편집자에게 그것을 보냈다. After a few weeks, her story came back. The woman was angry. She wrote to the editor. A few는 몇몇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몇주 후에 라는 말이죠. 몇주 후에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는 come back 또는 came back, 과거죠. came이니까 돌아왔다. 즉 그녀의 이야기를 이제 봐달라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The woman, 그 여자는 was angry, 화가 났다, 과거. 그녀는 썼다, she wrote죠. 편집자에게 썼다라고 하면서 편지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Dear sir, yesterday you sent back my story. How do you know it's not a good story? Dear는 편지를 쓸때 우리가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건데 존경하는 사람한테도 쓰고요. 즉 담당자분께 sir는 뭐 선생님 이런 건데 담당자분께 하시면 되고요. 어제 당신은 sent back my story. 내 이야기를 돌려보냈습니다. 과거죠. 당신은 보냈다. How do you know? 어떻게 당신은 압니까? 아나요? 뭐를? 끊어주시고. It's not a good story. 그게 좋은 이야기라는 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I'm sure you didn't read every page. Before I sent you the story, I glued together pages 18, 19, and 20. I'm sure 하고 나서 이쪽에 답이 있죠? 1번 답이네요. You didn't read every page. 당신은 모든 페이지를 읽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시 와서 저는 I'm sure. sure가 확신하는 이런 말이 있거든. 확신하는 저는 당신이 모든 페이지를 읽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또는 뭐 알아요 이 말이고 before 전에죠. 뭐뭐 전에. 즉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보내기 전에 저는 글루, 글루가 동사로는 풀로 붙이다야. 풀로 붙였어요. 함께. 뭐를? 페이지 18, 19, 그리고 20페이지를 함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넣었다는 거죠, 편지에. When the story came back, the pages were still stuck together.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접속사. 그럼 뭐야? 그 이야기가 came back 했을 때, 즉, 그 이야기가 돌아왔을 때 끊어주시고, 그 페이지들은 were, 뭐뭐였다. 즉, 여전히 stuck한 상태였다. stuck이 뭔가에 갇히는 이런 말도 있고, 우리 단어장 옆에 보시면 달라붙은 이런 말 있죠. 달라붙은. 즉, 함께 달라붙어 있었다. 그 말은 읽지도 않았다는 느낌이잖아요. The editor wrote back, "Dear madam, do you eat all of an egg to know it is bad?" 이렇게 얘기를 하죠. Editor, 편집자가 썼다. 즉, wrote back은 답장을 썼다 하시면 돼요.
답장을 썼다. 뭐라고 썼냐면, Dear Madam. Madam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자한테 보통 부인, 뭐 이런 말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인께, 여자니까 부인께 했고요. Do you eat? 당신은 먹습니까? All of an egg. 달걀 모두를.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bad. bad가 상한이란 말이죠. 음식에 쓸때 상한. 즉, 그것이 상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달걀을 먹나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달걀이 상했으면 이 달걀 하나에서 요만큼 한 입만 먹어봐도 알수 있다는 거죠. 상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오른쪽 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1번 아까 얘기했고, 마지막 문장에 담긴 의미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또는 뭐 일부만 봐도 전체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정도죠. 그 다음에 3번은 일어난 순서인데요. 본인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긴 선생님 답만 체크해 줄게요. 틀렸으면 이렇게 고치세요. 그 다음, 우리말로 쓰세요. 페이백. 페이백은 뭔가 돈 같은 거를 갚다. 이런 말이고요. 아, 또 화면 날라갔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책을 보세요. Send my book back. 내 책을 돌려보내다. 이렇게 쓸게요. 한글로, 우리말로 쓰랬으니까, 내 책을 돌려보내다. 됐죠? 34는 여기까지 할게요.